추석 연휴 기간 남도를 찾는 분들이라면 가족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에는 억만송이의 국화꽃이 만개했는데요. 가을 옷을 갈아입고 관광객 맞이 한창인 국가정원을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관광객 1천만 명이 다녀간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봉긋한 국화꽃 억만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개한 국화인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스페이스 허브를 찾으면 형형색색의 국화 동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모스도 정원 곳곳에서 야리야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5.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광활한 갈대 군락지, 한국의 갯벌 순천만 습지도 꼭 다녀가야 할 코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대밭 사이사이로 낙조가 절경인 곳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 원형 광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펼쳐집니다. 16일에는 팔씨름 왕을 뽑는 대회가 열리고 파페라 그대 로우 공연이 이어집니다. 17일에는 딱지왕 대회와 성악 퓨전 국악 공연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국가정원 동물원과 시크릿 어드벤처에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곤충 기획 전시와 슈퍼 히어로가 돼보는 캐릭터 역할 놀이, 어른들을 위한 음식, 영상 테라피가 진행됩니다. 명절 연휴 국가정원에 한복을 입고 오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노을정원이나 허브, 그다음에 주요 포인트에 국화, 억만송이 국화와 코스모스 경관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 퓨전 국악 공연이나 성악, 그리고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뭐 팔씨름 대회, 신발 던지기 등뭐 다양하고 재미있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도 여행 1번지로 꼽히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대자연의 정취 속 가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